분석 작업에 부분합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합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음,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그럼 학과를 선택을 할 건데요. 문제에서 학과는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필드가 있는 이미셀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필드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가 있고요. 문제에서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했으니까 텍스 내림차순 정렬 클릭하시면 어, 소프트웨어과부터 네트워크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럼 데이터 탭에 가셔서.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화면에서요. 그룹할 항목은 학번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정렬을 하셨던 학과를 꼭 선택해 주시고,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 그다음 출석과 평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출석과 평소 두 개의 항목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출석과 항목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해서 둘다 표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의 윤곽선에 부분합을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함수는 최대값 출석과 평소에 대한 선택은 해제하시고요. 총점만 선택을 하되 조금 전에 구한 평균도 표시할 거고요. 지금 구할 최대값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네, 조금 전에 구한 평균과 조금 전에 구한 최대값 둘다 표시되고요.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합 1번 시, 실습하셨고, 결과랑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합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표에서요,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음, 학과별로 문제에서는 오름차 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음, 텍스트 오름차 순 정렬하시면 경영 정보부터 정보 통신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학과별로 학계 최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그다음 그룹할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학과가 맞고요. 그다음 합계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최소값, 선택할 항목은 합계가 맞습니다. 합계가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분합 클릭하신 다음 어,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선택하되 합계에 대한 선택은 해제하시고요. 기본 영역 선택, 인성봉사 선택, 교육훈련 선택.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체크는 해제하셔야만 조금 전에 구한 최소값과 평균을 둘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열너비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 보시고 조절하시면 되고요 기본 영역에 평균값이 소수 자릿수가 좀 많이 표시가 되는데요. 어,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 기본 영역에 해당한 평균값 네 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 표시 형식에 숫자에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어, 평균 소수 자리 쓰는 소수 이하 한 자리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음, 숫자의 소수 한 자리 설정하셔도 되고 또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샵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소수 한 자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합 결과에 대해서. 음, 우리는 음, 문제에서 표 스타일 보통 2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분합 결과 A3부터 시작하셔서 F20 영역에 대해서 홈에 가신 다음, 우리는 어, 문제에서 표 서식을, 표 서식을 보통의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스타일 보통 2를 선택하시고, 영역이 처음에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음, A3부터 F20이 깜빡깜빡하네요. 확인 한번 누르셔서 음, 표 서식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결과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결과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과 시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 앞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상공 문화센터 수강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음, 부분합을 작성하실 건데요. 문제 제시된 정렬부터 하실 건데 하나의 필드에 대한 정렬이 아니라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그럼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정렬 기준은 구분을 선택하셔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고요. 같은 구분이라면 정, 기준을 추가하셔서 두 번째에다가 수강료를 선택합니다. 수강료, 그 다음 내림차순 하겠습니다라고 내림차순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구, 이제 정렬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첫 번째 부분합은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윤곽선의 부분합 클릭하시고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는 평균, 수강 요일의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수강료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첫 번째 부분합을 실행하셨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셔서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함수는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수강료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모집 인원을 선택하되 두 개의 부분합을 동시에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어, 부분합 실행 결과에 나타나는 요약을, 요약을 합계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 성인 요약부터 전체 뭐 평균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요. 한꺼번에 요약이란 글자를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요약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영역만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요. A9부터 한 A20 정도 해당이 될것 같고요. 홈에 가시면 편집에 찾기 및 선택에서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요약을 찾아서 요약을 찾아서 어 문제에 나와 있는 합계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바꿀 내용은 합계를 입력하시고 모두 바꾸기 클릭하시면 세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찾기 및 바꾸기 창은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신 결과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